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왜 안 들어오냐? 하이. 아, 정. 체육식 크림님. 안녕하세요. 아라 하리입니다. 영왕 안녕. 안녕. 너 이거 아라님 오랜만이에요. 이쁘고 귀여운 거면 하리. 이쁘고 귀여운 거. 각시. 하이. 하이. 곰방아. 곰방아. 낮잠을 잡을까요? 아라 언니 안녕하세요. 강두님 오랜만이에요. 나노노상 곰방아. 하리 안녕 이래. 안녕하세요 강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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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너무 예쁘네. 네. 강준님이. 어, 감사합니다. I hope the live works today. 유후. 사와디카. 사와디카. 아래 난 인사 안 해줘. 인사해 줬잖아요, 강준님. 안녕하세요. 강준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해 줘야 되나? 안녕하세요. 사와디카. 미오카. 오늘은 아라 많이 예뻐졌네. 항상 예뻤어요. 아라님도 예쁘고 귀엽고 하림님도 예쁘고 귀엽죠. 맞아요. 저희는 예쁘고 귀여운 존재니까요. 오늘 저 목숨아요 컨셉. 그럼 나는 뭐가 있지? 딸기요? 그래 딸기. 딸기. 안녕하세요 김님. 진짜 오늘 너무 목성 같아요 저. 아 오늘 좀 뭔가 무찌무찌하게 생겼어. 볼살이 굉장히 많았고요. 말랑말랑. 아니 근데 아까 분명 트위터에서 카르바르님이 나한테 브이앱을 키면은 생각해보겠다 했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브이앱을 하리까지 끌고 와서 켰는데 안 들어오신 것 같아. 기분 탓인가? 어? 아까 분명 아 어떤 분이 저한테 트위터로 브이앱 키면 아란드 빠져보라 했더니 브이앱 키면 생각해보겠다 해가지고 브이앱 켰는데 안 오시네. 나노노상 카와이 아리가또. 원래 스위피들이 키라고 하면 잘 켜요. 개소리. 채아라, 채아라, 채아리 둘 다 이쁘대. 채아리 언제부터 채아리였죠? 저 채아리도 괜찮아요. 어? 나는 대화가 퍼졌다고요? 네? 다들 아시나 봐요. 어, 저희 주인님 안녕하세요. 오빠 왔다. 저희 주인님 아유. 아 맞아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면 안 돼. 맞아요. 아니 오늘 사실 힘들어서 못 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새벽에 나가고 어제도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가가지고 새벽에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출발을 해갖고 오늘은 빨리 자려고 했는데 그래도 스위피들이 오늘 어쩔 수 없이 스위피들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브이앱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켰어요. 히히히. 새벽에 나가서 스케줄 하고 왔어요. 니혼그루? 일본 와요? 일본. 이마와 요테와 나이 데스. 아 그거 한다. 맞아. 그 영상통화. 아 소소소. 연통. 콘도 크리스마스. 맞아. 크리스마스 니 연통 시마스. 日本の方々、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が対象です。ぜひ応募してください。くんでクリスマスが日本語だとクリスマスよ。まじよ。あ、じゃあ、ヨントンとヨントンや。ヨントンは、なんか、K-POP 좋아하는사람만알아요。ヨントンのヨントン라고。くんで、日本語で말하면、ビデオツアー。ビデオツアー。まじよ、ツアー。근데연돈도괜찮아요. 그 아들 잘 나간다고요? 일 많이 주세요.
더 잘 나가게 해주세요, 강주님. 아하 조합 좋대. 아하. 아하의 아. 아하. 아하의 하 하면 돼. 아하의 아. 하. 입니다. 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 동네 안 지나갔네. 오늘은 아침에 나왔어요. 조금 잤어요. Say I love you. I love you. 아라가 월드컵 나가면 아마 공격할로 나가지 않을까? 그럴지도. 아니야. 그 월드컵 나가면 공격할 말고 관객 역할로 나가. 팬들한테 받은 간식들 거의 다 먹었죠. 없었죠. 아니 원래 없었어요. 아직 근데 치킨은 안 먹었어요. 없었어요. 포도 없었어. 포도도 없어. 없었어. 아라가 뒤로 하니까 우리 귀여운 아리 얼굴. 거 알았어, 앞으로 올게요. Come to Turkey. I want go to Turkey. 아니 왜 그래? 카르마일 좀 카르마일님. 근데 제가 진짜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이를 봐도 제가 생각한 분이 맞다니까요. 아니라고 해봐요. 또 아니라고 반박해봐요. 아닐 수가 없어 이거는. 맞죠? 맞아요. 아니 네. 그러니까 뭔가 아 제가 카르마일이요라고 얘기는 안 하셨어. 근데 뭔가 느낌이 왜냐면은 내가 사진을 올리지 퇴근길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렇게 사진 찍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그 각도에서. 나는 아, 힌패딩이 없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 아니래. 아니에요? 힌패딩이 아니었나? 흰색 마스크였나? 아니 근데 아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첫 번째 줄에 앉았는데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내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세 번째 분 같거든? 아니에요? 하이 담뿌리. 강준님이 폭로 전하기 시작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아라한테 빠질 거니까요. 마스크도 검은색. 잠깐 롱패딩 입지 않으셨냐고요 그날. 롱패딩 입지 않았어요? 아닌데? Could you speak Chinese? 언니가 할 수 있어요. 중국어. 덩치 크더라고?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그냥 일반 건전한 남성 느낌. 언니 중국어 해주세요. 니하오. 니하오. 다장하오. 롱패딩은 맞는데 흰 거 아님.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지 않아요? 하리는 직접 제과제빵 해본 적 있어요? 빵 만드는 거나 쿠키 만드는 거 해본 적 있어? 네 있어요. 아 타코야키도 만들잖아. 맞아요. 타코야키도 만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이거 알아요? 저 학교에서 요리하는 학교에 다녀가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 요리 너무 잘해요. 요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띠띠띠띠띠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야? 띠띠띠띠. 아 그 아 이거 치마 줄이고 네. 헐. 그런 와. 학교 다녀가고 있었어요. 가정적인 학교를 다녔구나. 맞아요. 그날 만나서 반가웠다. 저도 반가웠어요. 숙소에서 요리 아마? 네. 저번에 아, 네. 하리가 팬사에서 아라 언니가 오코노미야끼 닮았다고 했다고? 네? 너 제가요? 와! 제가요?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라는 요리 못해? 제가 하리야 아니 하리가 요리 잘하는지도 모르고 하리 요리해주겠다고 하다가 다 태워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 잘랐어요. 맞아요. 잘라놓은 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마지막에 기차에서 하리야 이거 자른 거 먹어 내가 탄 거 먹어 잊을 수 없지. 뭔지? 뭔지? 제 인스타 아이디 어떻게 알았나요? 얘기해 준적 없는데. 진심은 통한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눈치 보는 거 뭐예요? 눈치 보는 거. 눈치 살짝. 살짝 이런 느낌. 아. 복숭아 치즈케이크? 복숭아 치즈케이크 먹고 싶어요. 난 싫어. 왜요? 나는 케이크, 막 딸기 케이크, 블루베리 케이크 이런 거 안 좋아해. 무조건 생크림, 치즈, 뭐 티라미수, 초코 이런 건 좋아하는데 과일 들어간 건 안 좋아해. 예. 케이크? 그래요? 뭔가 너무 스윗해서 하잖아요. 아니 나는 무조건. 아 그래요? 원조. 오늘 화장 예쁜 거 같아 카르바이님. 예쁘니까 빠져보시겠어요? 우리 소녀세상이 6월에 데뷔했었나요? 이것도 모르는 거. 공부해 주세요. 알아 오늘 유난히 더 계란 같아? 칭찬인가 잠깐만. 얼굴이 길다는 건가 오늘? 니하오. 니하오. 오 중국어도 안 해. 요새 리즈 오디션 보던데 설마 소녀세상에도 인원 추가될 수 있나? 비밀인데요. 시크릿. 영어로 진심은 통한다 할랬는데 누가 쓰고 있어서. 아니 그 계정 말고 들어가서 이름 설정이 진심은 통한다로 돼 있지 않아요? 알아 하리한테 간식 사오라고 시키네 그런 적 없어요. 요즘 정말 좋아하거나 추천하는 노래. 다현이 라푼젤죠. 아 맞죠? 라푼젤이죠. 그쵸? 요즘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잖아. 그래서 나 요즘에 플레이리스트에 그 제로식스 언니들이랑 아이슈 언니들이랑 시크엔젤 언니들이 그 크리스마스 캐롤 부른 거 듣고 있어. 저도요. 맞지? 저도 좋아요. 계속 그 여기 파트 있잖아요. 어. 여기를 계속 제가 뭔가 머리 안에서. 아 진짜? 네. 리피트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팬사인을 할 것 같아. 누가 그래요? 한대요 대표님이? 열심히 졸으셨나요? 근데 카르바르님 그날 안 오시지 않았어요? 강준님 너무 심한 채팅은 자제해주세요. 아니 그 있잖아요. 아라를 방출 안 시키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잖아요. 잠깐만. 소녀세상은 베이징 함부로 가지 마세요. 베이징 가면 카레 베이징. 이해했어? 저 리까이? 꽉 꽉 하이 꽉. 아, 오케이. 잠시만요. 뭐야? 그냥 나간 거야? 너무 코시리에 갔어요. 보라색 댓글이 영통한다고 해. 맞아요, 영통해요. 아라가 순수성에 있어. 그런 거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고요. 아니 맨날 이렇게 댓글은 치면서 알아보러 한 번도 안 온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막 엘라 언니랑 저랑 리즈 엔터 비주얼 막내게 뭐라고. 저 막내 아닌데요. 하리 한국어 많이 들었는데 저것도 알고 뭐라 했는데? 뭐라 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혼자서 메이크업 했어요 녹음실에서. 아 그거 봤어. 잘하더라. 이제 글자 그냥 다 읽던데? 네. 옛날에 좀 힘들어했잖아. 나 아라 행사 때 봤는데 언제요? 아, 난 크리스마스 교회 가야 돼서 팬사도 일단 한대요. 팬사를 한대요. 알아 방탈출해요. 저 옛날에 방탈출했는데 한 번도 탈출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트론트 타러
아, 그거 오셨어요, 강주님? 며칠 전 파주에서도 봤지. 어? 대체 다들 누가 누구세요? Leave this message. 쩐쩐쩐쩐쩐쩐. 근데 미호가 아라보다 한자는 더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한자를 몰라요. 오, 저 한자. 일본어 한자잖아. 맞아요. 그 일본에서 한자 너무 쓰니까 저 한자는 읽을 수 있어요. 나 팬미팅이나 팬싸 할 거라 믿어. 영통해요, 카르바이님. 영통. 수고쇼 타임을 가자이.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인가? 드라마인가 봐. 재밌대. 재벌집 보시기. 아, 드라마요? 어. 나중에 봐야겠다. 아, 너무 빨라요. 언니, 일본 사람이 이렇게 캡처 타임을 해주세요라고. 캡처 타임. 스크쇼. 했을 거야. 했을 거야. 이쁘고 귀한 거 어딨어요? 여기야. 샌드님 여기 있어요. 저는 오늘 복숭아요. 저 영통 해본 적이 없어요. 아라와 함께 처음으로 해본 것들을 많이 해보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저도 영통 해본 적 한 번밖에 없어요. 아라는 하루에 오른쪽 볼을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나요? 응? 근데 안 해줄 거예요. 응? 오른쪽 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니? 언니 했어. 아니 너 해줄, 너 할 수 있니? 니하우. 저 영동 엄마랑 헐 마마 보이신 거예요 지금? 엄마랑 밖에 영통을 해본 적이 없대. 저도요. 이번에 소녀상이랑 하면 돼요. 맞아. 알아. 내가 못간 행사에서만 양갈래 안 해. 아니 신기해. 제가 양갈래 하는 날을 잘 맞춰서 오세요. 저는 오사카에 또 왔어요. 먹을 거 추천해주세요. 무슨 샌드님 이 정도면 일본에 집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다른 팀으로 연습해보고 완벽하게 할게요. 아니요 카르바이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 브이앱 키면은 아라한테 빠져보겠다면서요. 바람? 바람? 바람이요? 다른 그룹한테 바람? 바람? 어 바람 피는 거야. 바람피? 바람, 바람 피는 거야. 바람 안 돼요. 삐. 바람 안 돼요. 수원에 영통 있는데 아. 아. 수원이란 지역에 영통이란 지역인 게 있어. 카르발님 조건 없는 사랑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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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중. 어 샌드님 안 돼요.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샌드님. 안 돼요. 삐. 영통이 해본 적 없어.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앞으로도 하세요. 소보보 그럼 뭐라는데 저 별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응. 니 니혼고 조우스. 니혼고 조즈. 저 일본 사람이에요. 아, 일본 잘하네. 아. 뭐 했는데 저 일본 사람이에요. 아, 대체 아니 그 언니 한국어 잘하시네요. 다시 일본인 됐어요. 일본어 좋았어요. 물론. 언니 일본어 잘하시네요. 아 언니 한국어 잘하시네요. 알아요. 내가 아역대에서 사업해 다니면 어쩌고. 안 돼요. 다시 끌고 올 거예요. 왜 여기 있으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팬사에서 알아 부르려는데 까먹었어요. 다음에 해봐도 될까요? 네, 다음에는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뽑아서 어디 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었는지까지 들고 와요. 아니 나보다 한 살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 맨날 나한테 거짓말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아니냐고 그랬는데 갑자기 휴대폰 화면을 딱 켜서 보여주더니 이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간표예요. 이런 맞나? 누가요? 그 서브 보컬님이. 오오예. 누군지 기억 안 나지? 아니요? 누군지 알아? 아마 알 것 같아요. 아마 알아? 네, 아마요. 전 얘기할 적 없어요, 서브 보컬님.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우리 비밀스러운 이야기.
헤이 박자 제일이나 나 지금 브이앱 본다고 차시동 걸걸 출발 안 하고 있어. 노력 중. 아 카르바이님 저도 지금 퇴근 시간이어서 브이앱 하고 있어요. 저 이따 집 들려야 되거든. 집 들렸다 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어서 여기 있어요.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차 갖다 주러. 애교. 애교는 하리가 할 거예요. 전 몰라요. 틴트 발라야겠다. 입술을 색깔로. 누구누구 애교라고. 누구 애교라고. 아 앞에 생략됐어. 하리 애교인데 저 잘려서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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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몰라요. 저 애교라는 단어 몰라요. 아 짜증나. 애교 빨리 일본어로 쳐봐. 언니 애교 뭐예요? 일본어로 쳐봐. 언니 애교 보여주세요. 일본어로 쳐주세요. 猫 子さんご飯食べた？まだ食べてないです。でもお腹いっぱい。カルバーニー、언제쯤또볼수있을까요？언제를기대하고있으면될까요？아 일본어로오고있어요。아이고애교가아이고해달래。아이큐아이큐해달래。아이큐아이큐알아요당연히아는데。싫어요. 아이쿠 쿠다사이. 하리 하리 짱 애교 말고 아이쿠 쿠다사이. 빨리 와. 해달래잖아. 하이 먹종아. 그 애교야? 네 맞아요. 제 애교요. 행사 때문에 쉬는 날 맞는지 보고요. 자 27일에 있어요. 알아 아버님이 가신 거.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손예상이 언젠가 아역대를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 나가보고 싶어. 근데 하리 오래 달리기 하면 1등 할 것 같아. 저 아역대 진짜 나오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무슨 종목? 달리기? 달리기 잘할 것 같아. 달리기도 하고 싶어서 그 뭐지? 아차차 너무 아쉽네. 아쉬워하지 말아요. 카르바이님 올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이거도 한번 하고 싶어요. 못대도. 아 양구? 네. 나도. 뭔가 그 카메라 있잖아요. 중간. 중간? 이거. 동그라미? 네. 이거 한번. 아 카메라를 맞춰보고 싶다고? 네. 몰라요? 그 가끔 아이돌이 카메라 푹 해요. 진짜? 네. 그럼 어떡해? 네, 그러면 해요. 팬들 다 카메라를 맞춘다고? 몰라요? 그 누구였나? 누군가 투명 정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거 보고 아 저도 하고 싶다. 17일 잠깐만 17일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17일에 의왕이고요. 포스터 있어요. 오피셜 계정에. 저 입술 색깔 없어요. 아라네 아버님 올드 팝송 좋아하시나? 네? 저희 아빠요? 팝송 안 좋아하세요. 저희 아빠 트로트 좋아하세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럼 불러주시겠어요? 비꼬는 거? 뭘 비꼬아요? 17일에 행사가 있어요. 공지도 안 뜬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의왕이면 안 멀긴 한데 오세요 카르바님 와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기억해줄게요. 스카이린 어서오고 카이린 언니 들어왔나봐요. 하용 알아 아버지 71년생보다 젊으신가요? 네. 네. 뭔가 아닌 것 같다. 의왕 가깝다. 오세요. 이왕이면 의왕 가야지. 아역대 나가면 개주 예선 탈락이 싫어. 저는 못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개주였는데. 세후크? 그래 이슈어 데스. 이슈어 데스. 그래 핑크 더이셔. 오늘 의상? 네 의상. 이슈어 기대 시대마스. 낮에 안에 반차 안 먹히면 못 갈 듯. 반차 써주세요.
이왕 의왕 라임 줄였다. 아, 네. 짠! 아, 감사! 달리기는 다리 길이가 중요. 괜찮아요! 다리 길이 짧아도 남들 한 번 뛸 때 두 번 뛰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서브보컬님. 네? 아, 다 들리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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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작다고 했다고요? 작을 수도 있지. 서브보컬님, 전 별로 소중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진짜. 아이시르띠에르? 아이시테르. 언니 아이시테르 띠띠 가자. 아, 언니 아이시테르라고 말해주세요. 아니, 하리가 요즘 따라 자꾸 저한테 일본어를 해요. 자꾸 일본어로 뭐라 하면은 아 언니가 일본어 너무 잘했으니까 가끔 언니한테 일본어로 말하고 있어요. 언니는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서브보컬님 만나서는 이모라고 안 하잖아요. 서브보컬 만나서는 이모라고 안 하고 눌리지도 않고 착하게 잘 얘기해 주는데. 하리는 진짜 상큼하다. 상큼하다. 제발 웃지 마. 왜? 요. 왜요? 뭔가 슬픈. 하리야 한국어 쓰는 버릇해야 실력이 늘지. 그래요. 그러면은 하리가 이제부터 방송을 해보세요. 네? 하리 타임. 언니는 뭐 해요? 리본도 베레보가 기레이데스네. 감사합니다. 예쁘죠 이거. 잘 어울리죠. 아라 귀여워. 아라 언니 귀엽대요. 어 아라 없다고 전해줘. 아 아라 언니 없대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라고 하면. 아라 언니 없어요. 하리 고향 가고 싶으면은 솜이에요? 솜이 뭐예요? 솜. 솜? 응. 어, 저 솜 아니에요. 솜 아니에요. 솜 아니에요. 미온상 고마워. 기대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라 방송 대중하네. 한시요? 한시. 요. 크. 나도 다들 보고 싶다. 저도요. 일본에도 눈 오나요? 네! 눈 와요. 그 삿포로 알아요? 홋카이도. 그 일본 위에 있는 섬인가? 아마 섬? 큰 섬이 있어요. 그거는 눈 많이 와요. 하리야, 일본 축구팀 봤어? 죄송해요. 제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죄송해요. 한국 寒いですか? 응, めっちゃ寒い. めっちゃ寒いし, 약간 雪 降ってる 気もする. 雪じゃない, 雪になりかけてるやつ. 하리 입술 아파요? 痛い痛い. 입술이요? 조금만. 조혜주이님, 윈디야 넌 나한테 애기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하리가 반성하고 있어요. 조혜주이님, 今日はどうしてこんなに綺麗なの? 오늘이요? 오늘 샵 가서 헤어메이크 받았어요. 어때요? 목숨화 느낌 나요? 하리상 귀여워. 땡큐. 이리나, 내가 직캠 때 하리만 찍으면 어때니? 너무 좋아요. 그거 아면 제가 계속 조혜주님. 입술이 너무 빨개졌어. 아,
비싸네. 언니 이거로. 이걸로? 언니 이거 써주세요. 쓰세요. 뭘인데? 이거요. 아 여기 좋아. 바이바이 하지 마세요. 좋아 좋아.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리 몇 살? 저 열일곱 살이에요. 우리 하리 뿌까무리가 최고. 아 뿌까무리 보여준 적 있어? 네, 그 인스타로. 아. 그 전에 무예브 하고 있을 때 다음은 뿌까무리 할게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너무 카와이해서 뿌까무리를 할 수가 없어. 저 오늘 생머리 완전 잘 펴졌다요. 물론 샵에서 해서. 너무 좋아요 언니. 근데 진짜. 왜? 아 정전기 나서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잘 펴졌어 생머리. 아라의 숙소 좀 정리하고 살아. 미안 2층 정리할게.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어땠나요? 윈딩 윈디 언니라고 알려달래. 카이린 언니가. 네? 윈딩이라는 댓글이 아 그 이름이 윈디 언니라고 알려주래. 아 오늘 스케줄 못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어요. 놀랐죠. 오늘 일사단 여러분들과 함께했어요. 일사단 여러분들. 저요? 가르프라요? 저 서영은 선배님 사랑해요. 아라는 사랑하지 않나요? 아라 언니는 더? 더? 아, 더 사랑해요. 그냥 나무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리는 아라를 더 사랑한다고요. 안 돼요. 저 진짜 정말 서영은 선배님 뉴테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하... 멋있다 생각했어? 네. 하, 서현 선배. 군행사 가면 걸그룹들 힘받아서 엄청 신날 것 같아. 맞아요 신나요. 근데 그때도 신났어요. 뭐지? 언제지? 그 골든벨 때 슬피들이 많았거든요. 원래 슬피들이 많으면 신나는 뭐 맞지? 네. 그래서 슬피들이 많이 와야 돼요. 응, 맞아요. 하리나 아라가 창피해? 왜요? 안 창피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왜 창피해? 어, 대표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하이, 아. 하리입니다. 밖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도 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맞지? 밖에서 누가 하리를 만났어. 그럼, 하리야! 이렇게 해도 돼? 네, 해도 돼요. 당연하죠. 여기 슬피들보다 창피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진짜. 다 슬피가 될 거예요. 응? 햄버거 가게? 알바 캠성? 어, 나 원래 햄버거, 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나 원래 롯데리아 알바 했었었다. 고등학교 때.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재밌었어요? 나는 재밌었어. 오. 고민 심하게 하는데 말 걸면 안 되겠다. 왜요? 말 걸어주세요, 카르발님. 아, 내가 카르발. 아, 카르발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카르발님! 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해드릴게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말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카르마알님. 오랜만이에요. 이러면서. 다음에 의왕으로 가면 되는 거니? 오케이. 의왕으로 와주세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찰칵, 찰칵. 아, 롯데리아에서 알바하면 감자튀김 너무. 아니, 그, 감자튀김 많이 빼먹어서 혼나는 게 아니라, 띠디디디디디 소리만 들어도 이제 노이로즈가 걸릴 것 같아서 짜증이 나요. 연성대 3년제예요. 저 근데 휴학했어요.
의왕 와주세요. 카르바님 민니 언니도 우와. 기다리고 있고 아라도 기다리고 있고 하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왔어요. 와주시겠... 아, 안녕하세요. 곤방와 오카상 곤방와 오카상 곤방와 곤방와 나도 밖에서 아라 만나면 인사해도 되나요? 대한님이 먼저 어? 아라 하기 전에 어? 대한님이시다 맞죠? 이럴 수도 있어. 그게 제일 좋아요. 나 맨날 아니 나 멀리서도 보면 알아볼 수 있다고. 나 최아라잖아. 나 의왕 갈지 말지 고민해. 저희 주인님 고민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이게 있으신가요? 고민할 일인가요? 시험 다음 날이긴 한데 의왕이 시골이라 지하철 안 가자는 거. 의왕이 왜 시골이야? 지하철이 있어요. 핸드폰 알리면 로테리아 감튤레. 아, 노이로제 걸려요. 다들 와주세요. 와주세요. 하리는 오늘 기분 어때? 기분이요? 너무 좋았어요. 잠깐만 대한님이 알아봐 먼저 알아보면은 모른 척 해야겠다라는데 아니요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대한님! 저 알아요! 해야 돼요. 저 알아요 대한님! 안녕하세요! 알아 아는 척하면 알아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아. 아니요? 전혀요. 의왕에서 20년 전 택배일 했는데 그때 알아 없었네. 맞아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아라리 비주얼 최고. 아 비주얼이잖아요. 저희가 아라는 진짜 비주얼. 아 그만. 1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라님 인스타 답글 읽었어. 인스타 답글이요? 인스타 닉네임이 뭐세요? 이제 만 나이로 바뀌어서 알아 내년도 19살은 싫어요. 20살 시켜주세요. 내년도 20살 할래. 아 나 내년에 생일 지나기 전까지 그냥 20살이라 해주고 생일 지나도 20살, 내후년에도 20살이라 해주고 내후후년에도 20살이라고 해주세요. 영원히 20살이요? 네. 와우. 어때? 너는 몇 뭐냐? 살이고 싶어? 저요? 저도 20살이에요. 그치? 우리 그러니까... 내년에 친구할까? 그 내년에 04년생 하자 우리 같이. 장그 같대요. 장그도 계속 5살이잖아요. 나 짱구 같다고? 네. 계속 20살. 아니 자꾸 미주 선배님 닮았다고 하시는데 너무 칭찬이긴 한데 너무 큰 칭찬이라 저 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나가 돌 맞을 것 같아요. 알았죠? 마시오키 테카. 아라 언니 너무 재밌고 너무 귀엽다. 귀여워 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리가또. 어 근데 이누노 오카리 오마떼시마떼 왕왕왕왕 뭐였지? 원래 가사 뭐였지? 오마마리사 아 오카리 아니 들리는 대로 외웠는데 이누노 오카리 사기다 하루 갑자기 오카리가 밥 한 공기 더 주는 이런 뜻이라 아아 엄마가 그게 너무 좋아. 오마와리상 이건데 제가 자꾸 오카와리상. 일단 몰라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최고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하면 돼. 뭐 맞아요. 뭐 강아지가 뭐 밥 한 공기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지. 미주 선배님도 보면 닮았다고 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럴 것 같지는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아라가 예능감이 좀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 주셔서. 저 무섭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무서워요, 임니 언니.
언니 무서워요. 하리 빨리 해. 빈디 언니 무서워요. 비. 미주 선배님이요? 미주 선배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그 러블리즈 선배님. 내 기준 VF 재미 1티어 소녀상이야. 진정. 진정. 진정 뭐예요? Calm down, calm down. 심호흡 세 번 해야 돼. 네, 했습니다. 너희 라오스 갈 때 출근길에 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정. 몇 시까지 할 거예요? 저 20분 더 할 거예요. 딱 한 시간 채울 거예요. 네. 포착고 알아요.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검은 색깔 귀. 네. 맞지? 곰돌이. 강아지. 강아지. 아 강아지 하니까 나 사랑이 될 거야. 됐다. 근데 이거 이 포즈는 신어본잖아요. 아, 언니 너무 귀엽다. 연산동화의 23일 저녁에 만나요. 여러분들 연산동화 23일 저녁에 만나요. 사랑했는데 ICN 사랑둥이 최애 언니가 대답을 해줬어요. 제가 사랑 이랬는데 아이씨의 사랑둥이 채희 언니가 멍멍 이러는데 채희 언니 될 걸까요? 아이씨의 사랑둥이? 아. 저 때리지 않아요. 입덕한 지 얼마 안 돼. 카르바 언니 오세요. 언제든 오세요. 컴온. 자, 반겨줄게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꼭 누군지. 다음엔 더 예쁘게 사진 찍을게요. 채연이 데려오라고요? 채연이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생각해볼게요. 트위터만 팔로우하면 인스타도 팔로우해주세요. 다 틱톡도 해주세요. 배소리. 아이씨 사랑둥이 채연이가 대답을 해줬어요. 사랑둥이어서 대답을 해줬나 봐요. 카르바이님 뭐 여러 아이들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아요. 조만간 아라한테 빠지실 거니까요. 아. Do I wink now? Yes. 민디 다음에 볼 때도 알아볼 수 있겠지. 민디 언니 알아볼 걸요. 근데 얼굴을 안 봐가지고. 채희 언니랑 알고 지내신 지 6년이 지났다고요? 맛있는 솜사탕이? 채희 언니가 데뷔한 지가 3년밖에 안 된, 2년인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글쩍. 전 이제 누가 누군지 알려주면은 알 수 있어요. 채희님 오시면 제가 배달 음식 사드릴. 잠깐만, 채희 언니 오면은 배달 음식 사주신다는데. 저기 ICU 사랑둥이 채희 언니. 진정. 휴. 방금 배달 음식에 눈이 멀어서 그만. 휴. 휴. 하리는 막내여서 좋아 싫어? 좋아요. 좋아? 나는 막내였을 때 막내가 되기 싫었는데. 막내니까 뭔가 편해요. 아 진짜? 네. 근데 가끔씩 싫어요. 난 싫었어 막내가. 배달 음식 시켰는데. 배달 음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젠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왔어요. 사랑둥이 어디 갔지? 찾아야 되는데. 네, 채희 언니예요. 문 열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소녀시사입니다. 선생님 하셨어요. 17일 행사 같이 해주신대요. 아, 그건 모르는 얘기. 제가 세뱃서로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해요. 채연이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회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배달 음식의 힘이다. 그쵸? 리즈의 비주얼이에요. 제이언니. 사랑둥이. 사랑둥이는 배달 음식이 먹고 싶다. 채이언니 데리고 왔는데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부르느라 힘들었거든요. 숙소에서 숙소에서 사는 애들 비밀이에요. 강준님. 아, 음식 오니까 텐션이 갑자기 폭발. 다시 침착. 14분 동안 차분한 방송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소녀세상의 비타민 하리입니다. 해야지 하리. 네. 안녕하세요. 소녀세상. 네, 일본에서 온 소녀세상 만네. 오늘은 복숭 콘셉트 하리입니다. 복숭아 하리와 비타민 아라예요. 오늘만요. 오늘만 복숭아요. 중국어요. 할 수 있어요. 안녕. 네요. 하트, 하트 눈. 하트 눈. 똑같지 않아? 아, 이거 아세요? 어? 뭔가 눈부터 그 뭐? 나는 뭐 있어요. 여기 있어? VR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에? 없어요? 어? 선배님도 배달 음식에 어, 언니를 팔아버린 아라와 배달 음식에 본인을 팔. 어, 없는가 봐요. 가빈 언니한테 연락할게요. 채희 언니 이제 소녀세상이라고. 응. 가빈 언니 쏘리. 제가 데리고 왔어요. 꽤 화목하죠? 원래 화목했어요. 노래 한 곡 불러도 돼요?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아라 콜라 하리물. 하리 좋아하는 음료. 민트 초코 좋아하지 않아? 맞아요. 민트 초코 좋아해 하리. 음료수는 저 투유가 좋아해요. 투유? 네, 투유. 그 블랙. 그 색이 있잖아요. 색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블랙 투유가 좋아요. 검은 콩? 네. 나는 베지밀 비가 더 맛있어. 아, 근데 검은 콩 맛이 기억도 안 난다. 숙소 주소 어떻게? 주소! 숙소 말고 회사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달려갈게요. 진짜 빨리 달려갈게요. 바카? 바카라뇨. 검은 콩 두유. 네, 맞아요. 검은 콩두유. 그게 좋아요. 급식에 검은 콩두유 나오면 그날 밥 걸음. 엥? 급식에 검은 콩두유가 나와? 하리 밥 먹었을 때 네. 학교에서 급식에 검은 콩두유가 나와? 우리 일본에서는 두유는 안 나와. 그러니까 나도 우유밖에 안 나와. 두유? 두유 먹은 적 없던 것 같아. 우유? 아니 요구르트는 많아. 요구르트. 요구르트 많아. 일본에서도. 우유 아니면 그 오렌지 주스 나와요. 아, 우리 주스 식혜 이런 건 많이 나와. 아, 하리 식혜 싫어하지. 네. 맞아. 일본에서 식혜 없는 거예요. 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식혜 근데 한국 음식일 걸? 그래서 식혜 마실 때 식혜 맛있는데. 저는 안 맞았어요. 잠깐 그 강준님 자꾸 다시 소환하셨네요. 나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언니가 하고 싶으셨나봐요. 그러니까 댓글 보고 있어. 아줌마라니 너무하다. 깜냥이님 진짜 보내주실 생각이신가. 우와. 아
바빈 언니한테 연락할까요, 언니? 바빈 언니한테 기가 한번 잠으로 연락 한번 할까요, 언니? 아주 말하네. 나 상처받았어. 아, 언니 너무 귀여워요. 차희 언니가 보고 싶으셨나 보네. 잉크, please. 잉크. 윙크. 다시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떠났습니다. 예쁘다. 다들 예뻐해 주세요. 카르바이니. 채희 언니 소환실 채희 욕이냐고요? 아니에요. 예쁜 말 해줘도 올걸요? 오늘 트라이비 선배님들 봤어요? 봤어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선배님들도 봤어요. 봤어요. 오, 차가 옆에 왔어요. 채연이 댓글 보고 있대요. 저희 주인님. 9분 후에 이제 끌 거예요. 아, 이제 끌까? 10분 일찍 끌까? 지금이 몇 시일지? 몇 시야 지금? 어. 내복이라뇨. 내복 나와. 채희 언니가 내복 나오래요, 저희 주인님. 있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 수미래님, 미래님. 미래 선배님. 저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서 채희 언니가 달려왔다 갔어요. 아, 벌써 끌라고? 아니, 한 시간 채우고 끌라고요. 이제 8분 남았어. 와우! 아, 가려줄게. 이마 です. 아, 그냥 들어도 돼? 이마 隠してるので. 아. さささっと すいません部屋でやって しまって 됐다. 어? 아니야, 다 지나가서 다시 가리면 돼. 하리는 계란 후라이 할 줄 알아? 네. 근데 이거 언니 예쁜 아니에요? 이게 잠깐만 잠깐만 다시 틀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나는 자러 와야 돼요. 왠지 알아요? 내일도 스케줄이 있거든요. 라면 먹어봤어요? 전 먹어봤어요. 어떤 라면이요? 그냥 라면 먹어봤어요. 손금이 보이나요? 오. 딱 때마침 브이앱을 끄라고 배터리가 20%가 남았다는 알람이 떴어. 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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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리. 하이 샤즈니. 하이. 저 기억하고 있어요. 요즘 바쁘신가 보네. 뭐? 아 맞아, 오늘 이따가 브이앱 끝나면 사진 올릴게요. 오늘 사진 말고 엊그저께 사진. 하이 하리. 그러면 내일 우리 또 만나요. 오늘은 한 시간의 종료. 네. 네. 충성. 알겠쥬다. 알겠쥬다. 하기 싫어. 안고 잠깐 봐봐. 알게 준다. 알게 준다. 하, 왜 After long time. After long time. 저 미성년자 아닌데요. 어른인데요.
안녕 아라 그리고 아리아 만나서 정말로 반가워. 저도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모티콘 따라하기. 이제 아라짤로 써주세요. 아라 오랜만에 운전해보니 어땠니? 오늘 아침에도 운전을 했고요. 엊그저께도 운전을 했고요. 어? 어제 저 1시간 내 10km 했어요. 뛰었어? 네. 아, 뛰어. 저 라이드. 아 진짜? 네. 이, 자전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했어요. 나 그, 저거 최고 기록이 몇인지 기억도 안 나. 저기 있는 자전거? 응. 자전거로 10km 뛰었어요. 너무 탐이 와서 나와서. 운전이란 게 쉬운 게 아니야. 운전도 쉽지 않지만 저 원래 주차를 잘했었는데 주차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니 주차만 아니 해요. 그냥 약간 좀 미쳤어요. 아니 차 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 저 언니 알아 면허가 있기는 당연하죠. 저 생일 지나자마자 19살 때 땄어요. 와우. 장롱면 아니야. 근데 이게 아빠 옆에 태우고 한 몇 바퀴 돌다 보면은 감 다시 잡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물론 운전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라는 붕붕이 뭐 갖고 싶어요? 역시 타요겠죠? 아니요. 일단 난 그런 차가 좋아. 일단 시야는 무조건 넓어야 돼. SUV. 제가 지금 SUV를 타서 그러는데 시야는 무조건 넓어야 되고 그 차체가 다 보여야 돼. 앞에가. 그리고 그렇지만 옆으로는 좁아야 돼. 그리고 뒤에도 없어야 돼. 아빠 운전 연습 시켜주다가 화 많이 냈어. 아빠야 한 바퀴 돌더니 야 나 내려야겠다. 너 혼자 해라. 차 옆에 타기 불안해 죽겠대요. 아라가 운전한 거 탈 때는 잘 못 잘 것 같아. 잘 자요 옆에서. Hi, I miss your life. Thank you. 난 타요 끌고 댕겨도 됨. 저도 타요 끌면은 무조건 사고 나요. 차선박보다 사고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차선박을 이렇게 딱 꼈는데 뒤에 차들 두두두두. 아라차는 못할 것 같아. 타지 마세요. 위험해요 조금. 아라 운전할 때는 대물보험 10억도 안. 그 정도는 아니다 진짜. 차 부품 망가뜨린 거 아니지? 그러진 않았어요. 2분 남았다. 이제 캡처 타이머 끄자. 네. 오늘은 캡처 타이머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미리 했어요. 아까부터 제가 배송. 아라님이 운전하는 차 직접 타보고 싶다. 제가 운전하는 차요. 괜찮으시겠어요? 고양이 포즈 해달라고요? 초심 잃었네. 아니요 초심 잃지 않았어요. 초심을 잃었다면 브이앱을 켜지 않았겠죠. 언니 삼각김밥도 해주세요. 오니기리. 야 근데 이 정도 삼각김밥이면은 네. 속이 꽉 차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캡처 안 할 건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Can you say my name? Sheldon. Hi Sheldon.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처음에는 2시간씩 했었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100만 하트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안녕. 안녕. 바이. 바이.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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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